오늘은 8월 14일 게스트하우스 가기 전까지 또 약간의 브이로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일찍 나온 이유는 제가 어제 개성마트라는 한국식품점을 가서 아니 한국마트를 가서 생각보다 물건 많이 사게 돼가지고 특히 냉동식품이 좀 꽤 많아서 저 일하는 곳에 냉장고에 넣어두려고 갔더니 아직 오픈 안 했더라고요. 왜냐면 일요일에는 저 백화점 11시에 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늦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옆에 이제 가까운 곳에 캥거루 인해 아는 오빠가 있어서 오빠한테 부탁했더니 마침 일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빠한테 부탁해서 저기 냉장고 냉동실에 제 물건 넣어주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제 짐을 싸려고 가는 중입니다. 지금 제가 머무르고 있는 곳이 에버딘 무슨 오지 백패커스인가? 정확한 이름 기억 안 나네요. 제가 사연 설명란에 남길게요. 거기에 머무르고 있고 거기 위치는 노스브리지. 약간 시끄럽고 그렇게 청결하지만 않고 제가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올린 거는 다른 영상을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똑같은 게스트하우스인데 주소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총 두 군데인데 오늘은 그 원장소에서 걸어가지고 한 7분 거리에 다른 장소에 가서 거기서 입맞고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누르면서 백인점이나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제가 이제 캥거루인이 처음 먹었던 백패커스이다 보니까 계속 캥거루인이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또다시 비교를 하자면 캥거루인은 이제 체크아웃 뒤에도 물건을 좀 맡겨둘 수 있거든요. 보통 그렇잖아요. 다른 호텔이나 근데 여기는 물건 맡겨두는 것도 안 되는데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여기는 관리자가 없어. 리셉션이 없으니까 누가 내 물건을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러한 장소조차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이해해보자면 나름 해석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 물건을 맡겨둘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록 7분 거리이지만 제 물건을 이제 조금 더 세이프한 장소에 제가 그걸 들고 다 집으로 갈 수는 없고 또 그 음식을 냉동식품이라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일하면서 식사할 때 먹을 것 같거든요. 호주는 식사 시간이 30분밖에 안 돼서 밖에 어디서 나가가지고 주문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뭐든지 빨리 이제 조리된 식품으로 빨리 먹어야 돼. 여유 가지면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럴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내가 무슨 얘기 했었지? 그리고 저기 우산 보이시죠? 호주는 우산이 생각보다 비싸요. 제가 여기서 우산을 사보지 않아서 질이랑 이런 부분에선 한국이랑 비교할 수 없겠지만 한국 제품이 다 질이랑 가격이 좋은 편이니까 오실 때 우산을 몇 개씩 사오는 걸 추천드릴게요. 한국 제품이 훨씬 싸고 가격만 해도 한 두 배, 세 배는 차이 날 것 같아요. 또 질도 좋으니까 후회하시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짐을 못 맡기는 관계로 제가 심지어는 또 체크아웃 시간이 너무 빨라. 9시까지 체크아웃 하래. 이렇게 빨리 체크아웃 하는 것도 있나? 적어도 10시까지 기다려줘야지. 어찌됐든 저는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저한테는 크게 그렇게 상관이 없지만 아침잠이 많은 분들한테도 비추를 해야겠네요. 빨리 체크아웃 해야 되니까. 저는 몇 시간 안 자고 일어났고요.
항상 제가 기상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일어났고, 저는 부지런하게 샤워도 하고 짐도 맡기고 이제 막 나머지 짐 챙겨가지고 오늘은 좀 집에 들어가서 제가 안 챙겨온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잠옷이랑 옷도 좀 챙겨오고 옷도 갈아입고 빨래도 해서 넣어놓고 이렇게 오려고요. 그리고 원래 오늘 계획은 이탈리아 친구랑 만나가지고 나중에 좀 더 얘기를 나누거나 또 한국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오늘 오빠 만나면서 약간 계획이 변경돼서 하이킹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거기 조인해서 하이킹도 가고 점심도 같이 먹으려고요. 교회는 다음 주에 가는 걸로, 급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럴 계획이고, 저녁에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저도 무엇을 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던, 현재 저의 계획은 그렇고, 오늘 날씨가, 어제도 비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서 등산하기에도 딱일 것 같아. 등산하기에도 딱일 것 같아요. 저기로 갔던 것 같은데. North Bridge. 여기가 바로 North Bridge입니다. 자, 왜 빨간불을 건너냐고요? 여기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아, 그리고 여기. North Bridge 오면 여기 맥주집 추천드릴게요. 추천드리는 이유? 어떻게 없어요. 저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게, 저도 술맛 아직 잘 몰라서 뭐 여기가 다 맛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순 없고, 그냥 현지 친구들이 많이 가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보통 현지인이 많이 가는 곳들 가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거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안에가 내부가 엄청 널찍해서 참 많은 친구들이랑 같이 갈 때 특히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어울려 갈 때 좋은 것 같고, 홍차에도 내내 치킨 있거든요. 그리고 벤앤젤 저기 아이스크림도 맛있으니까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저기 구스만 이고메스, 저기는 멕시칸 음식 파는 곳인데 저기 맛있어요. 그리고 저기 수미아진, 수미아진은 약간 바베큐? 일본 식당인데 저기 뭐 한 일주일 내거든요? 혹시 고기 많이 드시고 싶은 곳은 뭐 저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막 저는 많이 먹는, 이제는 많이 먹진 않아가지고, 먹는 스타일 아니어서 저는 좀 돈이 아까웠던? 돈이 아까운 것까지 아니지. 여기 기본 얼마씩. 아, 그리고 여기 포춘 5. 여기가 중국 애들 많이 가더라고요. 여기 음식 맛있는 거 좀 있고. 그리고 여기 아침이 좀, 점심이었나? 점심을 좀 저렴하게 팔았던 기억이 나는데. 저기였던지 다른 지점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거 다시 확인해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저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런 곳도 있고, 레드 루스터 저기는 치킨 파는 곳이에요. 프라이 치킨 파는 곳이고, NAB는 여기 사람들 많이 이용하는 은행이고, NAB 있고 커뮤니티도 있거든요. NAB는 제가 안 써봐 잘 모르겠지만, 커머벨스는, 아, 여기도 맛있어요. 바삭바삭 추러스, 달콤달콤 추러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기 에어라고 보이시나요? 에어. 저기는 아마 동양 사람들이 많이 가는 클럽이고요. 아까 은행 얘기하다 말았는데, 커먼웰스는 계좌 유지 비용이 4달러가 매달 들어가요. 하지만 그걸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뭐 누구한테 얼마가 입금되든 뭐 상관없어요. 그게 총 합계가
2,000불이었나? 네, 2,000불 이상이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충분한데 잠시 그냥 2,000불 빌려달라, 아니 보내달라고 하고 다시 보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 합쳐서, 아 저기 타일리셔스, 저기도 유명한 태국 음식점이고, 네, 그렇고 페어마운트, 저기도 여기도 클럽입니다. 파스 오시게 되면 여기도 가보시고 에어도 가보시고. 보세요? 아 그리고 저기 보이세요? 부드라운지. 제가 저기 가보고 충격 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왠지 알아요? 저기 발가벗으 신 분들 보이시죠? 저는 역시 트립 클럽입니다. 언니들이 나 잘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잠시만,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 일단 제가 위치를 찾아야 돼서 동영상은 여기서 끝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